자유롭게 바다를 뛰놀던 제돌이. 하지만 자유도 잠시, 제돌이는 좁은 수조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부릴 때마다 고향을 그렸습니다. 산호들이 춤을 추는 제주 바다를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돌이는 고향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사람에게 뺏긴 자유를 다시 찾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돌고래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 바다에서 그런 풍성한 선물을 인간들에게도 준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핫핑크 돌핀스. 이들이 꿈꾸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터전 삼아 삶을 꾸려왔습니다. 신도리 마을 사람들만큼 핫핑크 돌핀스의 공동대표 약골 씨도 바다와 내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림 같은 해안도로가 그의 출근길인데요. 아름다운 제주를 만끽하는 듯 여유로워 보이지만 치열한 하루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침 7시. 바다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는 매일 아침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이제 오늘처럼 좀 바람이 좀 세고 물살이 이제 좀 높아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들이 많이 있어도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와요. 제주 바다는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사는 고향이기도 하죠. 이들은 겨울에도 멀리 떠나지 않고 제주에 머뭅니다. 신도리와 무릉리를 잇는 대정 앞바다에선 돌고래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연안을 헤엄치기 때문에 도구 없이 눈으로도 충분히 돌고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동반되지만 돌고래를 마주했을 때 희열은 배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검은 지느러미가 삐죽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인데요. 마치 인사를 건네듯 힘차게 헤엄치네요. 행여나 놓친 돌고래가 있을까 바다를 꼼꼼히 살핍니다. 매일 마주치는 모습이지만 볼 때마다 반갑기만 한데요. 오늘은 한 5마리 이상 정도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평소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에요. 보통 대정 지역에 이제 뭐 한 20마리 정도 보통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아마 이 지역이 넓으니까 좀 다른 데서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바다를 유영하는 돌고래. 하지만 모든 돌고래들이 바다에 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닷속 돌고래보다 수족관 돌고래를 더 자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 걸까요?
불법으로 잡혀 사고 팔리는 돌고래는 생명이 아닌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한 줄 뉴스로 넘겼을 소식에 현진 씨는 귀를 기울였고 핫핑크 돌핀스라는 이름으로 불편한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이 해양 생물들이 실제로 인간이 버린 해양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를 실제로 여기서 목격을 하고 있어요. 가마우지가 부리에 낚싯바늘이 걸려서 몸에 낚싯줄이 감겨서 제대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잠수도 못하는 모습도 얼마 전에 사진으로 찍었고요. 밧줄 있잖아요. 폐어구인데 그게 가마우지 몸에 이렇게 완전히 감겨가지고 얘가 날개도 못 펴고 이런 모습도 있고 무심결에 버린 쓰레기가 이 많은 해양동물들에게는 진짜 그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핫핑크 돌핀스는 그 답을 찾아갑니다. 처음으로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핫핑크 돌핀스의 공동대표 현진 씨입니다. 보호자분이 뭐 스티커 만들 거 있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왜 지난번에 내가 외로운 싸움을 했던 그는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제주에서 말이죠. 이곳에 오면은 되게 저도 모르게 약간 도시에서 했던 삭막함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게 아주 크고요. 그런 감수성이 자꾸 살아나다 보니까 저한테는 나름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핫핑크 돌핀스. 각자 맡은 위치에서 힘을 더해가는데요. 이야기하고 같이 움직이며 꿈을 현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단체 이제 사무국이 있고 그 외에 어떤 뭐 수중조사팀이라든지 다른 팀들이 있는데 교재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팀들의 활동 일정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또 그 주에 또는 그 달에 있는 주요 일정들을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돌고래 해방운동. 그 출발점은 핫핑크 돌핀스였습니다. 수족관은 교육 공간이 아닌 돌고래 감옥이라는 진실을 알렸는데요. 그 결과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7마리의 돌고래가 고향 제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진 씨의 1인 시위가 쏘아올린 작은 변화는 국내 최초 돌고래 재판을 거쳐 방류까지 해양 생태계 보전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잘 살아! 태산아, 복순아, 잘 살아! 건강하게 친구들, 가족들 다시 잘 만나서 잘 살아! 한국 바다에도 돌고래가 살고 있구나. 제주도에 진짜 이렇게 가까운데 돌고래들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던 얘네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돌고래 쇼장에도 막 잡혀 들어왔는데 이게 불법인데 제대로 뭐 처벌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돌고래들이 막 좁은 수조에 그 고통받고 죽고 그런 것들을 좀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되게 강하게 들었고요. 길거리를 사무실 삼아 목소리를 높여오던 핫핑크 돌핀스. 고향으로 돌려보낸 돌고래들을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해 새로운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손수 뜯어 고치고 제주 돌핀센터라는 애정어린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인의 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고래 관련 내지는 다른 물론 활동들도 하지만
뭔가 있으면 막 아침이고 저녁이고 쫓아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진짜 이렇게 그 애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시켜서 시작한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연이 자연답게,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골 씨가 등 지느러미 사진을 살피는데요. 남방 큰 돌고래의 등 지느러미는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정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을 지금 이 지느러미 목록표하고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개체를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확대해서 보면 얘는 좀 그 아직 미성숙 개체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돌고래들이 지금 이 대정 앞바다에서 놀고 있다.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보전을 해야 될 그 생태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생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농사 지은 거.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가 농사 짓는 거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아 진짜? 밥에 넣어 먹었을 때도. 네, 작년에 어쨌든 여기 오셨던 분들 네. 전화로 주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보리, 그 밥 지을 때 넣는 보리랑 이걸로 만든 미숫가루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 미숫가루를 두유랑 같이 타서 드리거든요. 다들 맛있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을에 신도 어린이회가 생기면서 그 어린이회가 생긴 것도 선생님 덕분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제 그 어린이회가 생기면서 저희가 선생님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 농사 지은 거니까 제가 사서 줄 것 같으면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농사 지은 거니까 그냥 조금씩 나눠 먹고 하는 거예요. 이 스티커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방학 때 채연이가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네. 너무 예뻐 보여서 이걸 선생님한테 이제 도안을 부탁했던 거고 딸이 그렸다 생각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농사 지은 농산품에 이제 딸이 그린 스티커를 붙여서 파는 거 너무 의미가 크죠. 제가 이제 디자인 툴을 조금 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이웃분들을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뭐 많지 않은 재능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신도리의 털을 잡은 이들은 바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갑니다. 정착 주민과 지역 주민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이웃의 정을 나눕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돌려보낼 순 없겠죠. 정성껏 키워낸 텃밭. 맛있는 한 끼 식재료가 되기도 하고 기분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흙과 바람으로 키워낸 건강한 채소. 선물로 이만한 게 없겠죠? 상추 지금 막 땄는데 상추가 많아. 가서 좀 주세요. 단순히 보니까 하기 엄마가 귀여워서 어떻게 보냐고. 어떻게 키웠대. 당근 키우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요? 그냥 뿌려놓으니까 자라던. 아니 관리를 그만큼 하셨다니. 대농하면 이런 것도 쉽게 먹기 힘들어요. 다 이게 마트 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정말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네, 미숫가루 잘 먹을게요. 네, 잘 가세요. 아이고. 자기야 나오는 거야. 야, 너 뭐해? 다섯, 그거 때문에
이들의 식탁에는 싱싱한 채소가 가득합니다. 멀리서 막 수입해 오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제 가까운 데서 난 음식물을 그 주 재료로 해서 이제 저희가 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당번이 있어서 매일 하는 거 아니어서 네 각자 당번들이 알아서 하고 뭐 또 나머지 사람은 치우고 또 도와주고 하니까 괜찮아요. 비윤리적으로 생산되는 육류와 반생명적인 어업으로 잡히는 해산물 대신 채식을 하는데요. 자연과 공존을 위한 이들의 마음이 어려 있습니다. 야채 카레 완성. 와, 맛집 부럽지 않은 한상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피가 섞인 가족들도 입맛이 다 다른데 입맛은 물론이고 가치관도 비슷한 핫핑크 돌핀스. 건강한 집밥이 주는 따뜻함을 함께 나눕니다. 외부에서 먹게 되면 뭐 물티슈가 됐든 뭐가 됐든 쓰레기들이 늘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안 쓴다 안 쓴다 해도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 중에서도 일회용품들이 있고 그래서 아 최대한 우리 손으로 기름 먹거리를 이제 직접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자라고 해서 지금 점심을 먹고 있고 또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또 활동가들 간에 또 뭐 있었던 일들도 나누는 시간이 되고 또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한 집에 모여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역시 일상을 함께하며 동료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식구로 되어갑니다. 돌고래만큼이나 제주 바다 하면 떠오르는 이들이 있죠. 바로 해녀입니다. 오래전부터 해녀와 남방큰 돌고래는 바다를 공유하며 공생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돌고래가 전에는 너무 가까이 와서 막 해녀가 돌고래 위험을 느껴서 작업을 못했는데 이거 가져서 물에 들어간 후로는 돌고래가 안 오기 때문에 해녀들이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예, 예. 네, 이게 그 음파 발신 장치고요. 돌고래가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음파가 이 장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켜지고. 우청 회장님 오늘은 또 몇 시쯤 물질 들어가실 예정이세요? 한 12시쯤? 아, 한 12시쯤. 그때 핑거를 두 개를 딱 들고 저 검은녀 앞에 들어가실 때 막 돌고래들이 좀 깜짝 놀라가지고 흩어진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거 두 개는 좀 강력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로도 만약에 효과가 있는지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나에도 이 영양 범위가 한 1kg가 넘는 거 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도 전역에서 전체를 서식지로 삼아서 다니던 돌고래들인데 제주도의 해양 생태 환경이 좀 나빠지면서 서식처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 난개발도 있고 또 해양 오염도 있고 또 선박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돌고래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쪽 대정 앞바다에 남방 큰 돌고래들이 되게 많이 모이게 된 거죠. 최근 들어 돌고래와 물지라는 해녀들이 자주 마주친다고 하는데요. 물론 해녀를 해치지는 않지만 호기심 많은 돌고래들은 주위를 돌기도 하고 태왁 속 해산물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마음 놓고 물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핫핑크 돌핀스는 해녀와 돌고래의 공존을 꿈꾸며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핑어 실험지를 저희가 매번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여기다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축적이 되면
핑어가 해녀 삼촌들에게 또 돌고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뭐 풍향, 물질, 하는 입수 위치, 뭐 풍속, 뭐 이런 파고 이런 것들을 다 적습니다. 실험에서는 상군 해녀가 핑어를 태워하게 됩니다. 다른 해녀들보다 멀리 물질을 나가기 때문에 돌고래를 자주 마주치기 때문이죠. 이제 태화기에 달린 핑어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불규칙적으로 내보내는 핑어의 음파는 돌고래에게 전해집니다. 음파에 민감한 돌고래들은 본능적으로 핑어를 피하게 되는데요. 핑어가 물질할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이때 돌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녀 가까이로 다가오지는 않네요. 실험을 시작하고 단 한 번도 돌고래들은 해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구역을 존중하듯 멀리서만 헤엄치고 있을 뿐입니다. 차고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효과가 딱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돌고래들이 어떤 뭐 반응을 보이나 어떤 행동을 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관찰 요소가 되는 거죠. 제주 바다에 사는 남방큰 돌고래는 120마리. 특히 대정 앞바다에는 어미 옆에서 헤엄을 치는 새끼 돌고래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남방큰 돌고래의 번식지이기 때문이죠. 공존을 위한 실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끝날 때까지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보통 물어요. 오늘은 몇 시간이나 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한 3, 4시간씩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2시에 들어가셨으면 3시나 4시쯤 나오실 거라고 볼 수 있죠.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해녀들이 나올 때까지 돌고래를 눈으로 쫓으며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없었던 현상인데 지금 제주도가 이제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그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부분 또 개발이 되게 막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엔 중요한 어떤 사회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돌고래가 이렇게 이제 서식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녀와의 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어떤 일이에요. 해녀들은 돌고래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자 항의를 하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는 이들을 지켜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시 20분쯤에 한 마리가 저쪽 검은녀 주변에 있다가 한 마리가. 근데 바로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돌고래 안 오니까 100% 성공이지. 얼마나 우리 좋은데. 아 지금 저쪽에 있구나. 저쪽에. 일반인이 채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관광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한번 가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해안 마을마다 마을 어장이 있습니다. 해녀들에게 생업의 현장인 만큼 마을 어장은 개방 구역과 제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투멍이 막 내려간 거 우리 다시랑 오지 맙소 얘 잡아요. 무사 이거 무슨 하늘에서 사소한 땅이 아 우리도 얘 이거 얘 아니 밭을 얘 누비밭 공짜로 못 벌어 얘 출세내지 않으면서 우리도 출세내요 하는 거. 다 세금 내는 사람이다. 우리도 세금 다 냅시다. 안 내는 제한된 마을 어장에서는 해산물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간혹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시는 오지 맙소예. 마을에서 관리하는 만큼 어장 규칙도 잘 지켜야겠죠. 마을 어장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개방되는 곳이 있고 또 개방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지금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무릉리 어촌개원들이 이제 물질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이 안 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잡아가니까 이제 삼촌께서 막 좀 역정을 내셔서 저희도 이제 가서 좀 네 그럼 거들어드리려고 네 간 겁니다. 조용했던 저녁 시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곶갈모자까지 소소한 잔치가 열리나 보네요. 소윤이 그 나 노란색 좋아해. 그 교수님. 예, 서연이 오늘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그 하핑돌핀 성현진 대표 생일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일 잔치를 같이 하려고 오늘 마을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와! 다 빌었어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너무 바빠서 지난주 생일을 못 챙겼는데 또 이렇게 마을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네. 귀여운 몸짓에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일상이 행복으로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누나 작은 누나. 자, 손 다 모아서 하나, 자, 둘, 셋, 여기, 와. 약속 사이 좋게 가지고 너 여기. 오. 약속. 아, 오. 사이 좋게. 누군가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지친 하루에 쉼이 되어주는 온기가 은은하게 퍼지네요. 생명의 보고 제주 바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바다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바당 구조대가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바늘을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서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물고 다녔을 거고 이게 갯바위에 걸려서 그대로 그냥 굶어 죽어버린 거죠. 이거 막 지렁이를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기도로 빠져. 이거 어떻게? 바늘 엄청 크. 그러니까 이거를 삼켰으니까 이거를 낚시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어구들이나 이런 거 아무렇게나 막 버려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안 좋죠. 저는 아 일단은 그 다른 뭐 바다새나 다른 해양생물들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낚시 바늘이랑 아시줄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이제 그런 해양생물 사체는 한 켠에 그냥 자연 분해되도록 두고 있어요. 낚시꾼들이 몰리며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이 버리고 간 폐 어구와 담배 꽁초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구조가 어렵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 우리가 그런 위협 요소를 좀 제거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당구조대들과 함께 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저 내창 아래는 잔잔했던데. 내창 아래는? 네. 아~ 거기는 민물. 아, 많이 이번에 물이 민물이 네. 내려가지고. 네네. 막 탕물이랑 막 많이 왔더라고요. 버려진 쓰레기로 피해를 입는 건 해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많이 네. 방문하는 그 지역 일대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날씨가 안 좋으면 이쪽으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일단 거기 가서 한번 상황을 보면 해안가에서 보는 바다는 깨끗해 보이는데요. 그 안에 숨겨진 속사정은 어떨까요? 이제 바당 구조대가 본격적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해안가 근처 펜션에서 버린 생활 필수와 버려지고 떠밀려온 쓰레기들은 제주 바다의 일부가 되어버렸는데요. 버려진 쓰레기는 바다를 더럽히고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테죠. 그래서 바다를 지키는 일은 핫핑크 돌핀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일단은 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폐 로프라든지 낚싯줄 같은 게 끊어진 게 좀 있더라고요.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적지 않은 양이에요. 생각보다는 이게 그 갯바위나 해조류에 붙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제주 바다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들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늘들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지 빠지지도 않는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당 구조대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류해서 어떤 쓰레기가 또 얼만큼 수거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일대에서 조금은 제한이 돼야 되는 해양 뭐 스포츠나 해양 활동에 대해서 또 건의를 할 예정이고 또 그런 뭐 낚시 도구라든지 또는 어떤 플라스틱 음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해당 제조 회사에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제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할 건데 그냥 하면 좀 또 졸립잖아. 밥도 먹었고 그래서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퀴즈. 코인. 난 부드러운 겉 표면과 유연한 줄기를 가졌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으로 바다를 수놓는 바다의 멋쟁이입니다. 날 바다의 꽃이라고도 하지요. 여름마다 열리는 돌고래 학교. 올해는 충북 제천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병들어버려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잃었어요. 전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멋있나? 산호초. 산호초. 땡. 아니,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연수산호. 연수산호. 가까이 왔는데 세 연산호?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아! 연산호? 딩동댕. 이게 강정 앞바다, 제주 앞바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군락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손상을 받고 있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 하지만 인간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자연을 속박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연은 얼핏 무한해 보이지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려는 생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태 감수성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감수성에 관련된 수업이었고요. 해양생물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양생물이 먹거리가 아닌 우리가 바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수성들을 깨워주고 좀 더 친근하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스스로가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올해 돌고래 학교에서는 특별한 일정이 마련됐는데요.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돌이에 관한 거를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더 마음에 확 와닿을 것 같지 않아? 그 영상 보면서 와닿았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게 좋겠지? 그러면 옆에 바다랑 돌고래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약간 돌고래들을 강조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주제였긴 했는데 되게 무심하게 지냈었어요. 그냥 관심 하나 없이 지냈는데 이번에 이걸 여기 핫핑크돌핀스 오고 그러면서 더 막 관심 가져야 되고 되게 많이 연대해야겠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돌고래를 동물원에 잡아가서 이렇게 공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먹을거리, 놀거리가 아닌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는 과정. 왜 바다와 바다 생명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이거는 뭔가 쓰레기를 안 버려서 이렇게 행복하는 느낌이고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서 슬픈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잘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생각을 키우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제주 전역을 서식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멸종은 바다 생태계 불균형과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것이다. 제주 도정과 해양 수산부는 남방 큰 돌고래 서식처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라.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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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관 돌고래가 아닌 자유로이 뛰노는 돌고래를 만나러 가는 길. 탁 트인 바다가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보겠죠. 햇빛이 뜨겁지 않아요? 뜨겁긴 한데 그래도 많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응원해줘서 재미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죄책감을 느끼고 같이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시작한 이번 행사. 선한 영향력이 곳곳으로 퍼지는 것 같네요. 향후 어떤 기회가 있으면 꼭 동참해서 이 지역에 제전체의 해양에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밝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제주 도정과 해양수산부는 남방 큰 돌고래 서식처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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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불편하지만 자.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일상으로 채워진 돌고래 학교. 이곳에서 먹는 삼시세끼는 건강한 자연에서 나고 자란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과는 다를 텐데도 맛있게 먹네요. 저는 학교에서도 채식해가지고 맛있어요. 여기 오니까 이제 약간 줄여야겠다 해서 조금씩 많이 부족하면 더 먹는 식으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죠. 우심결에 지나쳤을 진실을 마주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회는 조금씩 변할 겁니다. 바티카 돌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라고 하고 몸 길이는 얼만큼, 몸무게는 얼만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보고 느낀 모든 시간들이 아이들의 양분이 되겠죠. 바다 의인 판다? 맞아요. 바다 의인 판다. 채식도 결심한 적도 많았지만 항상 다 실패했고 동물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뭔가 하나씩 조금씩만 바꿔도 동물 친구들, 환경 모두를 다 생각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행동 하나에 더 생각을 기울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게 제일 크고 그걸 알게 됨으로써 저의 지식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뿌듯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로서 지난 3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부디 서로가 오래도록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공존이 삶에 스며들 때까지 꿈꾸는 바다가 일려들 때까지 핫핑크 돌핀스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막 수십 마리 돌고래들과 함께 제돌이가 섞여 헤엄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다른 돌고래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 제주 바다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아 내가 생활하는 방식이 또는 내가 사는 물건이 내가 하는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구의 그런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진 않는가 알아차리고 이제 그런 조화와 또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좀 많이 바꿔주셨으면 해요. 네.